자, 시험 기간인데 좀 시험 범위까지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교과서. 자, 1번. limit n이 무한대로 때 a는 0이면은 이렇게 오죠. 그리고 a는 n분의 1이면 1 되잖아요. 이렇게 발렙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뜻이잖아요. 그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죠? 쭉 하잖아요, 그죠? 급수잖아요. 더하기잖아요. 그죠? 계속 커지죠? 값이. 그죠? 계속 커집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이거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급수 2번. 이 수렴하면입니다.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한다. 그렇죠. K는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와갖고,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한다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렴합니다. 이거는 수렴합니다. 3번. 이 수렴하면, 요거는 뭐, 수렴하고, 뭐, 이 베타로 수렴한다 하자.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한다. 아, 그렇죠. 또 수렴합니다. 영표. 자, 4번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그렇죠? 여기 해당되는 R이 공비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수렴합니다, 그죠? 자, 1번. 1번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k는 1부터 n까지. 자, 이거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런 식이 되죠, 그죠? 자, 요것만 딱 떼갖고 요것만 봅시다. 요거는 이래 되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되고 남은 거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딱 되죠, 그죠? 최종 그 수렴하죠, 그죠? 수렴하고 답은 1이 되겠죠. 2번. 자, 이거는 뭐 계속 넣어 보세요. 1 넣잖아요, 그죠? 요거. 느낌이 오죠, 이거. 1 넣으면은 마이너스 9. 그다음에 더하기입니다. 그다음에 2 넣으면 마이너스 8.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점점 그죠? 뭔가 커지죠. 또한 더할 때마다 커져요, 이거는. 그죠? 뭐, 100을 넣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90. 뭐, 보세요. 1000을 또 넣기 시작하면은, 뭐, 990. 뭐, 이런 식으로 크잖아요. 더하기가 계속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산이죠. 발산입니다. 2번. 자, 이거는 여기 수렴하고, 수렴하죠. 그죠? 3하고 1. 그죠?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9 빼기 1은 7이 됩니다. 3번 등비급수의 수렴발산을 조사하고, 자, 1번 보게 되면은 공비에 해당되는 3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1이죠. 그러면은 수렴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합은 1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네, 그죠? 그래서 이런 플러스 3분의 1 되고, 그다음 초항 3분의 1, 3분의 1, 3분의 4,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절대값이 1보다 크죠? 이거는 발산입니다.
자, 4번.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자, 수렴한댔으니까 지금 1-2X가 된다는 거는 이쪽으로 갈때 마이너스 2X를 곱하고, 마이너스 2X를 곱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가 공개 해당되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죠? 첫 번째, 그죠? 됐죠? X가 0이면 어찌 됩니까? 근데 두 번째. X가 0이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더 되고. 이게 0일 때도 이게 생겨줘야 된다, 이거 공개가. X가 0이 되면은 1 되잖아요, 그죠? 결소, 그죠? X 0도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X가 2분의 1보다 작다 되죠. 이게 이쪽으로 오고, 이게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 값의 범위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은데, 이 안에 X는 0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답이네, 그냥. 5번. 자, 이거는, 요것만 또 끼워놨고, 그죠? 요거. 요게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AN이라 합시다. 자, AN이라면은,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인데, 자, 이게 유리를 해야 되겠죠.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여기도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면은 남은 거는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 되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우리 요거는 뭡니까? 이거 리미트 a하고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을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무한급수는, 그죠? n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캐리 sn은 캐리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거는 좀 보기 불편하죠, 이렇게 하면은. 요 마이너스를 빼내고, 계산도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해야 좀 편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자, 이래놓고, 1부터 넣기 시작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되고,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진 게잘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죠, 그죠? 그러면은 계속 크지잖아요, 그죠? 가져와갖고 이쪽으로 갖고 와갖고, 이제부터 여기서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m 플러스 2는, 이게 계속 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발산이죠. 발산이 됩니다. 6번 수열 an에 대하여, 이게 수렴하죠, 그죠? 수렴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m분의 an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이게 0이란 말이고, 자, 이걸 풀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보통 요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3m분의 an 마이너스 1을 우리 bn으로 보통 많이 두죠. bn으로 두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0이 되잖아요, 그죠?
되죠. 그리고 an, 우리가 an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an을 구해야 되니까 3n분의 an은 bn 플러스 1. 그럼 an은 3의 n제곱, 그 다음에 bn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럼 이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대신에 3의 n제곱, 그 다음에 bn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2n 플러스 1, 3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자,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죠? 이때는 최고 큰 거,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죠?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 bn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의 n하고 2 하나 남고, 그죠? 요거는 3분의 1이 남겠죠? 3의 마이너스 1제곱 남고, 여기는 3분의 2의 n에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딱 남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0으로 가고, 그죠?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거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로 갑니까? 이거 0으로 가죠? n이 0이니까, 그죠? 요거 0으로 가고. 3분의 1분의 1이죠, 그죠? 1. 그래서 3이 됩니다. 7번. 이 수리마, 그죠? 그럼 이거는 알파로 하고, 요거 베타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연립식으로 풀면 되죠. 2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4, 이런 식으로. 자, 수렴하면 급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렴했을 때, 그죠? 분명하면 되는 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2를 곱할까? 2를 곱하면 2 알파 플러스 4 베타는 8. 빼기를 하게 되면 요거랑 요거, 그죠? 빼기를 되면은 마이너스 5 베타는 마이너스 2, 베타는 5분의 2가 나오고, 베타가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2알파 마이너스 5분의 2는 6, 2알파는 6 플러스 5분의 2, 5분의 32, 그럼 알파는 5분의 16. 그 다음에 뭐 해놨죠?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지, 이거.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알파는 5분의 16이고, 이거 5분의 2니까 5분의 18이 되죠. 8번. 자, 첫째부터 NN까지 SN이 있는데, 자, 이거 AN을 구해야 되죠. 자, AN은 SN-SN-1이죠. 자, 이거 N이 1 이상일 때죠. 그죠? 그러면은 SN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분의 1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짜리 됩니다. 정렬하면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런 끝까지 계산이 되네.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3n 맞죠? 그리고 요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대체로 가져왔어. 는, 요 사라지고, 그럼 요거 하면은,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an은 지금 n-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에 a1은 지금 0이 되죠? 자, 이때에 s1은 0 되죠? 같죠? 이게 진짜 원래 a1입니다. 같기 때문에, an은,
n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때는 n이 1 이상이 되면 승립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n은 k는 2부터 n까지, 그죠? 그 다음에 ak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는 n, k는 2, ak 하게 되면은 k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k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자, 는 n, k는 2. 자, 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모르더라도 이 k 플러스 1이 통불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k 플러스 1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되어서 2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2가 만들어지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왔어. 는 2분의 1 해놓고 2를 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플러스 3을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를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1이 가죠.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n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n을 넣게 되면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좀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죠? 그 지워지는 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건너갖고 이렇게 지워지고, 그죠? 이렇게 건너갖고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질 거고, 이거 지우는데 끝에 두 개는 이거 이렇게 지워질 거라. 남은 거 그러면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난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리미트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리미트를 딱 붙이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건 어차피 0,0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남은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될 거라. 그럼 4분의 3이 됩니다. 9번. 자, 이게 an이 되겠죠? 자, an은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2. sn은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2 있고 k 플러스 1이 되죠. 2 바깥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n, k는 1,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는 2. 자, 1부터 대입하려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지막에 n, 그러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지워지는 건 이렇게 되고, 남은 건 2,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를 무한급수니 거죠. 리미트 붙이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죠. 보내버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또 이러면 또 오해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때 sn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는 하게 되면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이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죠. 이거는 0으로 가고, 그죠? 그러면 2가 됐죠. 2가 됩니다. 10번. 첫째 항이 0이 아니다. 밝혔네요, 그죠? 공비가 R이다. 등비수열에서. 자, 이거 무한 등비급수죠,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1을 넣으면 초항 A죠, 그죠? 이게 2란 말이고. 자, 이거는 1을 넣으면 A1 제곱 더하기, 그죠? A2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A1 그대로 제곱되지만, 요거는 AR 이렇게 하고 1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공비가 이때는 R 제곱입니다. R 제곱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그 다음에 A1의 제곱, 그죠? 그냥 A 제곱이라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6이죠.
A와 L 값을, R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A. 1 플러스 R, 1 마이너스 R은 6이란 뜻이죠. 자, 요거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요거는, 1 플러스 R, 1 마이너스 R, 이래 되고, A 이래 되고, 6이죠. 자, 요거 1 마이너스 R분의 A는 2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2로 될 거잖아요, 2. 그러면은, 1 플러스 R분의 A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뭘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일단 요거는 A는 2, 1 마이너스 R로 고치고, 요거는, 이쪽으로 가져와서, A는 3, 1 플러스 R,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개. 같아야 되죠? 2, 마이너스 2R은 3 플러스 3R. 이리 가면은, 마이너스 5R은 1. R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R이 마이너스 5분의 1 되면은,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은, A는 2 곱하기 1 플러스 5분의 1 되고, 2 곱하기 5분의 5 더하기 1은 5분의 6이죠. 그럼 5분의 12가 됩니다. A는 5분의 12, R은 마이너스 5분의 1. 자, 11번. 합을 구해야겠죠, 그죠? 일단 요거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되고, 자, 1을 넣으면은 코사인 2분의 8가 되죠. 이건 0 되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2를 넣으면은 파이가 되죠. 자, 코사인 파이는 뭐가 되대요? 이렇게 되면 코사인이 이렇게 되죠, 그죠? 코사인 파이 되면은 이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됩니다. 자, 3을 넣게 되면은 2분의 1의 3제곱 코사인 2분의 3파이 0됩니다. 4를 넣게 되면 2분의 1의 4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2파이가 되죠. 2파이는 이때잖아요. 2파이 그죠? 1이죠. 1. 1 되니까 2분의 1의 4제곱. 자,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는 0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뻔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끝없이 나가죠? 급수니까. 자, 그럼 이 공비를 R이라 했을 때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이게 조항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자, 12번.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랬죠. 저희는 n은 1부터 그러면 4분의 2니까 이걸 바로 적읍시다. 2분의 1에 n 제곱되고, 그 다음 더하기. n은 1부터.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은,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이걸 되니까 1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7은 1 마이너스 7분의 3은 7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2번은 얘는 1, 이거는 2 하나 빼내고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n은 1, 3 있고 2분의 1의 n제곱 1이 되겠죠, 그죠? 는2 그대로 놔두고 5분의 2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2분의 총은 5분의 2가 될 거고 플러스 3,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2, 5분의 2, 5분의 3 더하기, 요 2분의 1 되고, 3 이렇게 되죠. 는, 자, 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은, 3분의 4 더하기 3은, 3분의 13이 되는 거죠. 자, 13번. AC는 BC인 8. 정사각형을 만들었댔네요, 그죠? 그럼 따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정사각형, 그죠? 이 길이를 x라 합시다. 그럼 여기는 8-x고, 자, 여기는 8이 되죠. 그럼 여기 x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x 대 8-x를 먼저 합시다. 8-x 대 8은, 그죠? x 대 8이잖아요. 1식으로 하면 되지. 그럼 8x. 1 곱하면은 8 곱하기 8-x. 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2x는 8. 됐죠? 그럼 x는 4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x가 4가 되면은 뭐를 했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R 이 원이죠. R1은 16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것도 또 여기에 x에 관련돼서 자, 또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려. 똑같이.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그려갖고, 이번에는 이한 변의 길이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그죠? 요 8-x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R2 구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게 R2 구쪽에 돼 있는데,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4를 알면 4잖아요, 4. 그럼 여기도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대로. 4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또, 이것도 X로 두는 거예요. X를 두고, X를 두고. 여기는 또 4-X 되겠죠. 똑같이. 어떻게 한다? 4-X 대 4는 요거 X로 두니까 요 X 대 요거 4.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4x는 4-x 되고 2x는 4가 되니까 x는 2가 되죠. x는 2가 되니까 R2는 얼마 됩니까? 4가 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처음에 16이고 그 다음에 4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 모든 이거 하나씩 계속 나가죠. 그러면 1-4분의 1분의 초항 뭐죠? 16이죠. 그러면 16, 3을 3. 그럼 3분의 4, 6, 24, 64. 그래서 3분의 64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비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8 되고, 여기가, 초항을 일단 구했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자, 여기는 4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거 길이비가, 처음에 8이었잖아요, 그죠? 8인데, 그 다음 거는 4가 됐잖아요, 4. 8대 4죠. 그죠?
8대 4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2대 1 되죠? 그럼 이거 넓이비. 넓이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해야 되죠, 제곱. 4대 1이잖아요. 그렇죠? 4대 1이니까, 이게 만약에, 원래 처음에 넓이가 1이라면, 그 다음 거는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공비가 딱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빠르겠죠? 굳이 이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안 구해도 알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14번. 자, 무한, 등비구수를 위하여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셔 있죠. 자, 저거는 1.2, 3, 5, 3, 5, 3, 5, 1 끝없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1.2 해놓고, 1.2까지 해놓고, 0.0, 3, 5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0.0, 00, 3, 5 더하기, 이렇게 되죠. 0.000, 00, 3, 5. 이렇게 더하기를 끝없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1.2 더하기, 이거는 1000분의 35 더하기, 그 다음 거는 공을 갖다 하나, 둘, 셋, 다섯 개. 그네? 35 더하기. 그 다음에는 공을 일곱 개. 일곱 개. 그죠? 요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가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10의 3제곱이고, 요거는 10의 5제곱이고, 요는 10의 7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가 10의 제곱분의 1이죠. 이쪽으로 갈 때도 곱하기가 10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무한 등비급수죠. 1.2 더하기, 자, 35는 앞으로 내고, 1 마이너스 R에 해당되는 공비가 100분의 1. 그 다음에 초항은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그죠? 요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2 더하기, 3.5 곱하기, 분모 분자 1000을 곱하면은, 1000을 곱합시다. 1000. 그러면, 1000 빼기, 10이 되죠. 자, 는 1.2 더하기, 이거 35죠, 이거? 35 곱하기, 990분의 1, 이러시되네. 됐죠? 그러면은, 이걸 또 990으로 통골해야 되나? 아, 이거 복잡하네. 이거는 10분의 10이고, 990으로 통분하면은, 요거는 10분의 10이니까 99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2, 9, 18, 19, 19는 9, 19는 9, 8, 8, 10, 11, 1188, 플러스, 35는 3, 11, 12, 2, 1223. 그리고 990. 자, 이렇게 되네. 15번. 2차 방정 시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근을 한번 그려봅시다.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7이 28. 이 되고, 그 다음에 7, 14.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14. 1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이거 해봐야 이거 5점 얼마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 크기, 이게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1보다 작죠? 그죠? 두근 모두다가, 그러니까 즉 뭐냐, 알파도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베타도 1보다 작죠. 이렇게 확인하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공비네. 이 공비에 해당되죠, 이거. 공비 베타 또는 알파죠. 자, 그래서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자, 는 하게 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자, 베타 n 제곱되는 거는 1 마이너스 베타 초항 베타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초항 알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네.
그리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7분의 1이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네. 자, 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사라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거는 전개합시다.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또 약분되고 1 되죠. 자, 그러면은 는 대만 끝나는 1.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플러스 7분의 1. 자, 요거 마이너스 7분의 2는 이렇게 사라지고 1이 됩니다. 자, 16번. 이거 중심 AOB는 6분의 파이. 그럼 이거 일단 소리죠. 여기다 할까? 여기 6분의 파이. 항상 원 보면은 보조선을 꺼주랬죠. 이렇게 꺼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되죠. 여기가 1 되면은 여기는, 자, 이게 30도니까 그죠? 1대 2대 루트 3, 1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루트 3에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2에 해당되죠. 자, 지금 C1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에 이거 2이라면 되잖아요. 2분의 파이가 나오네, 그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C2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필요 없이, 그럼 B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벌써 꺼지면 이거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1이죠. 1이고, 여기를 R이라 합시다. R이라면 여기는 2-R 빼기 1이죠. 그죠? 요만큼 빼주면 되니까, 요만큼,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R 되죠. 그러면 1-R 돼. 그죠? 그 다음에 2죠. 2는 요거 R 돼. 1 되네. 그죠? 이 직각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내항 2R은 1을 곱하면은 1-R. 자, 그럼 3R은 1, R은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길이 B가 똑같죠. 자, 이번에 이거는 길이 B는 1일 때, 원래 큰 거에 1일 때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그죠? 3분의 1이잖아요, 이거. 이게 되죠. 자, 넓이 B는, 우리 넓이 구하니까 넓이 B는 1때 9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공비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 9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 하면 돼, 답은. 그러면은 9분의 8분의 2분의 파이는 16분의 9파이가 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